BJ 파이가 현재 자신의 심각한 사실을 고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파이는 지난 2014년부터 활동 중인 인터넷 방송인으로 2021년 방송된 웹 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BJ 파이가 돌연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BJ 파이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안녕하세요 강다온입니다 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 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죠. BJ 파이는 14일 토요일 저는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바로 다음날 준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 A씨는 저와 일로 인해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가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이어 사건 당일까지도 저와 A씨는 서로 연락처도 몰랐으며 A씨와 저는 사적인 친분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라며 사건 당일 단체 회식에서 저는 음주를 한 후 제 일행 중 한 분이 저 대신 대리기사님을 불러주셨고 저는 제가 미리 예약해놓은 호텔로 귀가할 예정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파이가 호텔로 가는 도중 발생했다고 하죠. BJ 파이는 저와 여자 대리기사님 단둘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자리에 있던 일행들이 끝까지 확인하고 배웅해줬다라며 그런데 눈을 떴을 땐 제 차 아니었고 제 위에서 가해자 A씨가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라고 끔찍했던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파이는 A씨를 밀치며 뒤로 물러났고 도대체 그쪽이 왜 여기에 있냐,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가해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뒤 다시 운전을 해 호텔로 다급히 돌아갔다라며 당시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파이는 추가로 인근 CCTV와 블랙박스 확인 결과 파이가 대리기사와 출발한 후 가해자는 집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후 파이가 예약한 호텔로 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가해자는 저를 걱정해 제가 너무 취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할까봐 자신이 챙기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겨우 얼굴만 알던 사이라며 가해자는 유부남인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했죠. 파이는 현재 사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 자세한 상황이나 증거는 추가적으로 수사 및 재판 진행할 때 제출할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예정된 일정은 소화할 예정이나 추가로 잡혀있는 일정은 취소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와 정말 충격적이네, 파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힘내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끝까지 부인하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유부남이라니 더 충격적입니다, 빨리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